안녕하십니까. 박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대곡동에 홍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러 나왔습니다.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 지방 합동청사 앞에 위치한 통상가 건물이고요. 대진중, 대진구 앞에 위치한 통상가입니다. 현 건물은 많은 호재를 끼고 있습니다. 수목은 기존 범위보다 약 3배 정도 크게 확장이 되어 대구 대표공원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3,400억을 투입해 상하로 입체화 사업을 착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런 호재가 많은 위치의 통상가 건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건물 전면이 아니고요. 건물 뒤편입니다. 건물 뒤편에 오면 주차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차 입구가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고요. 본 건물은 주차장 입구 보시면 굉장히 크죠. 총 3층으로 된 건물인데 3층은 2층, 3층은 주차장, 1층은 상업시설로 허가가 된 그런 건물입니다. 주변에 보면 통상가 건물들, 식당, 음식점 건물들 많이 입점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상권들도 뭐 이쪽 주차장이랑 협의를 해서 주차 공간을 임대를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게 정부 대구 지방 합동청사가 금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동청사 바로 앞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 건물이고요. 1층에는 주차장 옆쪽에 순대국밥집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코너변에 옷가게 하나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BHC 치킨집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 쪽에는 이렇게 3개의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전면 쪽에는 여기 1층에 식당이 3곳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면에는 3개, 건물 후면 쪽에 3개에서 1층 상가는 총 6개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정부청사 들어가는 주출입 입구에 오늘 건물 제일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된 건물입니다. 대지 657제곱미터, 건물은 1675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198.7평, 건물 507평입니다. 2014년 10월 27일 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총 30대 주차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5억에 은행 이자 17억 제외하고 임대 보증금 8,500만원 제외하면 현 인수가 17억 1,500만원 인수 가격 되겠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 주차장과 건물 1층의 상가 임대료를 모두 합할 시 임대료 9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 제외하고 월 수익 404만원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쯤이나 아니면 주말 일요일날 이쪽에 먹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곡지구 아니면 여기 앞쪽에 진천 상인 월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수목원 들렸다가 음식점 입점이 된 요 동네 많이 와서 모임도 하시고 식사 자리를 많이 가지시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쪽은 전부 정부청사 들리시는 분들이 와서 식당을 잠깐 이용을 하신다든지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수목원이 개발이 되고 지금 규모의 3배 정도 커지고 대구 여기 상하로 입체화 사업이 착공을 했습니다. 상하로가 입체화가 되고 주변 공원이 또 조성이 되고 하면 요 동네 분위기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으니 투자 목적으로도 정말 괜찮을 내용의 건물인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주변에는 상가 공실이 없어요. 이 건물도 현재 공실 없이 1층에 다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늘 건물 관심 가져보시고 내용 검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